하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서 그런지 뭐 환절기라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요즘 좀 찌뿌둥하고요. 사실 챙겨 먹는 게 더 많아졌거든요. 네. 콜라겐에 오메가3까지 더 챙겨 먹고 있는데도 기운이 없어. 아침 되면. 그 종합 비타민 그것도 잡자예요. 그것도. 그리고 뭐 영양제 같은 거를 챙겨 드시는 그런 나이가 이제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영양제만 드시지 마시고 네. 운동 같은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맞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보다는 같이 하실 수 있는 네. 야구라든지 축구 그리고 럭비 네. 씨름은 어때요? 씨름 요즘 씨름도 핫한데요. 씨름은 씨름? 복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돼. 삽바. 삽바. 그나마 제가 고를 수 있는 게 하체 운동 신경 쓰고 있으니까 축구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거의 뭐 축구화 비슷한 걸 신고 왔어요. 곽범 씨 축구 좋아하죠? 잘하죠? 축구에 미친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광입니다. 축구 광. 아 그래요? 네. 이거 남자라고 하면 축구 싫어하는 사람 없을 정도로 다 좋아할 텐데 저는 축구팀을 최고 많이 가입했을 때가 6개까지 와. 풋살 축구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로 가입을 했었고 일단 카타르 월드컵은 밤새 가면서 다 챙겨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 평소에도 뭐 라리가, 세리에이, 프리미어 리그까지 다 챙겨볼 정도로 광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할 때는 M사 라디오에서 비공식 네, 해설가로 또 경기를 또 해설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 방송을 잠깐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이런 얘기하자면 흥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최후방 뭐 민재. 민재. 예, 네, 그리고 뭐 중원에 뭐 여러 친구들. 네. 네, 정말 고생했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네요. 어머. 곽범 씨가 흥민이, 네. 민재, 여러 친구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아 차라리 그 뭐 명보, 천수, 명보 형이요, 딩크 뭐 이렇게 딩크 형, 네. 아드복 같은 형, 네. 네. 파르벤트는 저는 잘 알죠. 그분들이 저를 몰라서 문제지만, 네, 네. 그거였어. 아 뭐 김영권 선수는 저 중학교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대표 센터백. 네. 네. 연락해 보면? 네 문자를 얼마 전에 네. 라디오 중에 보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분을 얘기했더니 네. 보내다 답이 아직. 또 두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답이 오는 중. 이건 모르는 사이네요. 부모님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영원히. 네. 네. 뭐 아무튼 이렇게 곽범 씨의 축구에 대한 과한 애정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아 사실 저도 축구는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 여자 연예인 분들이 그 축구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는데 어머. 여잔데 왜 이렇게 잘 차? 왜 이렇게 멋있어? 그래서 막 저도 모르게 막 팬심이 생기고 나도 한번 축구를 한번 해볼까? 이런 관심이 막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네. 아 진짜 옛날에는 축구하면 다 남성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성들한테 정말 확 퍼져가지고 열풍이 불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네. 그렇게 열풍이 불기 훨씬 전부터 정말 축구에 진심인 분들이 모여서 여성 축구단을 만들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인이자 엄마이자 또 밤에는 축구 선수로서 우리 지역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익산 주얼리 여성 축구단 회원 여섯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딱 보면은 네. 그냥 축구단을 그냥 옮겨 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건강미도 넘치는데 러자 우리 정로사 회장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의 축자도 몰랐는데 이제는 축구 없이는 못 사는 축구광 정로사 회장입니다. 현재 익산 주얼리 여성 축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 화이팅 넘쳐요. 회장님이니까 한번 더 해드릴게요. 라살라살라살라살. 자, 그 옆에 우리 유나 언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익산 주얼리 여성 축구단에서 청년 회장을 맡고 있고 그라운드에서는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유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 자, 그 옆에 우리 김미라님. 안녕하세요. 익산 주얼리 여성 축구단의 재정 관리를 맡고 있는 재무이자 수비수 김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는 게 그냥 깐깐하게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진희다님. 네, 주얼리 여성축구단의 실력은 내가 책임진다. 안녕하세요. 전직 골키퍼 출신 현재 주얼리 여성축구단의 코치를 맡고 있는 진희다입니다.
오, 저렇게 젊은 분이 코치예요? 아니, 네. 웃는 거 보니까 아침에 공진단 잡수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우리 이찬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단의 마스코트 23살 막내 이찬미입니다. 저는 공격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아, 뭐 여성이 아니라 청소년 축구단 회원 같아요, 느낌이. 네, 네, 네. 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민선홍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팀 막내보다 40살이란 나이는 많지만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는 귀여움 왕언니 민선옥입니다. 제 포지션은 주전 선수가 아니고 그냥 주전자입니다. 중요한 포지션. 아, 예전만 해도 여자 축구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졌었는데 요즘엔 여자 축구의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김민아 선수, 확실히 그 여자 축구에 대한 인기가 예전하고 달라진 걸 실감하시나요? 네, 맨 처음에는 제가 여자 축구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여자 축구단이 있어? 하고 다들 뭐 의아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여자 축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오 하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자 축구 붐이 일다 보니 풋살장도 많이 생기고 풋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저희 팀도 신입 가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입 회원들이 1, 2년 사이에 2030 회원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에 대한 여자 축구에 대한 인기가 정말 많구나 하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요즘 이렇게 인기를 실감하고 있으실 텐데 근데 이분들은 이런 축구에 대한 인기가 여자 축구에 대한 인기가 막 흥하기 전부터 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주얼리 축구단은 언제 생겨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인지 우리 회장님 께서 한번 멋지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는 그 2002년 월드컵 아셨죠? 월드컵 열렸을 때 축구가 굉장히 열광이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전라북도 익산에 이제 YMCA 강사님들 주축으로 축구단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1년도에 익산하면 이제 주얼리 보석이 생각나서 팀명을 웰리스라는 팀명으로 이제 창단을 했다가 주얼리로 팀명을 바꾸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축구단 21년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이 35명으로 1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회원들이 쭉 포지션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21년 네. 남자 축구단도 그렇게 오래 명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창단 멤버도 지금 있나요? 그분들 그러니까. 원년 멤버? 원년 멤버분은 저희를 응원하러 지금 여기 와서 계시긴 하지만 저희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제가 가장 오래된 저는 한 13년 정도 됐고요. 우리 재무님이 12년 정도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20대, 30대 이렇게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방송에서나 또 SNS로 많이 이제 입단 문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막 전성기를 맞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공식 이름이 익산 주얼리 여성 축구단이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주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일단 목걸이 귀걸이 진주 목걸이라도 차고 와야 된다. 아니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귀걸이 팔찌 14K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저희 익산 하면 보석 생각 나시죠?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이 차고 오셨어요. 예. 반지 두 개 지금 준비하고 오신 민선옥 회원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보석도 좋아합니다만 익산이 보석으로 유명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예. 보석 박물관도 있고 보석 단지도 있고 보석 축제로도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익산을 상징하는 주얼리를 네. 또 주얼리 단지에서 저희를 후원도 해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주얼리를 저희 팀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축구에는 뭐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이런 각자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민선옥 선수는 약간 포지션이
역할이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역할인가요? 아시다시피 제가 60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합에 경기 시합 같은 거 나가면 뛸 수는 없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래서 이제 동생들 물이나 수건 같은 거 가져다 주는 보조 역할 같은 거 하고 응원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하고는 똑같답니다. 아, 그러시구나. 마음만은. 그러겠죠. 그래서 예. 아까 주전자라고 하셨죠. 예. 주전 선수가 아니라 주전자. 네. 예. 근데 뭐 축구 마니아 곽범 씨는 이제 이 정도 이분들의 얘기 듣고 아, 우리 지역에 축구팀이 몇 개 있다. 이 정도는 정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사짜 해설가 출신으로서 사짜 해설가. 내 자랑, 내 사랑. 네. 마이 홈타운 전라북도에는 약 14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 몇 개 팀이 정확히 있는지 알고 있는 저로서 정확히 14개 팀 이상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정확히 섰습니다. 맞나요? 유나은 씨? 아니요. 모든 시군에는 여성 축구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틀렸군요. 결론. 땡. 살짝 비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데요. 네. 전라북도에는 지금 총 9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주 두 팀, 완주, 그리고 군산 두 팀, 김제, 정읍, 그리고 저희 익산팀, 그리고 이번에 고창팀이 신설됐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나가시는 것 아니, 고창팀도 정말 고창팀이 신설됐어요? 네. 가봐야 되겠네.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나가도 돼요? 저도 주전자 들고 고창팀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익산 조얼리 여성축구팀 익산 사람만 가능한가요? 어떻게 누가 그렇죠. 다른 지역은 절대 안 되는 건가요? 아, 일단 저희 팀원들이 대부분 익산 다 사시기 때문에 주축이 익산 사람들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저희 팀에 정말 들어오고 싶고 축구에 열정이 많으시다고 하시면 타 지역 분들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단 조건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여자 축구 팀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잠시 제가 좀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지호의 연약한 여자라고. 이지호의. 연약한 여자예요. 연약한 여자랍니다. 네, 뭔가 저처럼 연약하면서 노래가 아직 좀, 못 떴구나. 아직 이렇게 밀고 있는데도 몰라. 근데 좀 이렇게 맞죠. 아무튼 저처럼 연약한 여자들도 운동 신경이 좀 부족한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지 입단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입단 조건은요. 일단 여성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 제한은 없어요. 저희 팀에 그 초등학교 친구도 저희랑 같이 운동할 수 있고요. 지금 뒤에서 보시는 언니처럼 60대 넘으신 분도 저희랑 운동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입단하실 수 있고요. 그 대신 기본적으로 운동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야 되겠죠. 네.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 좋아하시면 더 좋고요. 술 좋아하시면 더더욱 더 좋고요. 마음속에서 그걸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은 라지스탄 회장님이 처음이신데 아니 근데 우리가 무슨 제가 이제 배드민턴 한번 가입해 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몸 안 와. 아니 몸 안 오면 싹 죽게 해. 딱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야 라켓은 조금 그래도 좋은 거 네가 시다 보면 사. 야 그리고 공도 아니 갖고 필요 없어. 다 있어. 근데 네가 좀 치다 보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어떻게 돼요? 몸만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정말 몸만 오시면 돼요. 일단 네. 몸은 오셔야 되고 근데 이제 다른 운동에 비해서 다른 운동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몸으로 하는 운동이고 그리고 저희 팀 내에서 공이나 뭐 그런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또 저희가 전용 운동장이 있으니까 그 운동장에 그 시간에 나오시기만 하면은 그냥 돼요. 근데 유니폼도 저희 구단에서 알아서 다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축구화 다 보시면 이제 유니폼에 축구화는 신어야 되잖아요. 이 축구화는 이제 본인이 좀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축구화도 사기 싫은데 팀에 입단하고 싶어. 일단 들어오세요. 네. 저희가 나머지는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아
아니 조건이 좋아서 그냥 훅 빠져드는데요. 그러니까요. 가입하고 싶어지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잘 못 모였을 것 같아요. 물론 연령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꺼번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세요? 요즘은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연습도 모여서 자주 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집합운동을 다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쉬면서 근데 운동을 했던 분들이라 안 모이니까 이제 되게 막 그 몸도 근질근질하고 막 그랬는데 마침 다행히 또 그 해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또 야외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지금은 너무 좋고요. 지금은 매주 수요일 야간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야간 운동을 하고요. 토요일 날 8시 반에 운동을 시작해서 11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축구단 여러분들을 미리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네. 얼마나 잘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자 VTR 스타트! 아 코치님이시네요? 코치님! 네! 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 가장 기초적인 패스 훈련 하고 있고요. 패스? 네. 패스를, 아, 패스를 계속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기라고 가장 기초적인 네. 훈련입니다. 인사이드 기본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인스텝 기본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던져. 이거는 던져주고 받아주고 던져주고 받아주고 오오 22번 회장님 보이시고요. 자, 이건 뭔가요? 슈팅 훈련을 아~ 하고 있습니다. 슛오오 오~ 좋다. 아, 요거 봤어. 요거서 TV 봤어. 한통 들이고. 원래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나요? 알 먹여가지고. 즐거우니까. 네.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파이팅, 파이팅. 안개 낀 거리 그냥 이렇게 탁 헤치고 와서 그러니까요. 축구장에서 촥 하면 그 맛이라는 게 또 어마어마하겠네요, 진짜. 예. 모두들 그냥 화이팅 넘치는 표정들인데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예. 다들 그냥 좋아하시는데 이 중에서 아주 특이한 관계 설정이 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안 찾아지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이단 코치. 예. 네, 지금 딱 진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아셨겠지만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네. 저희 어머니신데 저는 현재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어머니는 이제 선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아유, 촌장님 열심히 아까 보시던데. 네. 아 진짜 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아, 겨우 내내 그냥 되게 집에만들 있잖아요. 우리 마을 아줌들도 그렇고 또 책마을 청년들도 겨울엔 잘 안 움직이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쫙 하는 거 보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도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같이 좀 몸 좀 풀고 운동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좀 뭐 시범도 좀 보여주실 거죠? 시범 보여주시나요? 어떻나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해온 훈련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준비해온 훈련이 있다고 하니까 무대로 모셔가지고 네. 한번 저희가 또 배워보고 그렇죠. 우리 촌장님 직접 나가셔서 한번 네. 네, 네.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까 그 VCR에서 봤던 네, 거 맞아요. 축소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 훈련 세 가지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인사이드, 그 다음에 인스텝, 그 다음에 무릎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드는 여기 발 안쪽에 가장 파인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시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정말 소리가 경쾌해요. 양발 네, 양발. 이렇게 우와. 발의 안쪽으로 가볍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스텝입니다. 발목을 고정을 시키시고 발목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아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방금 안 되는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네. 네, 마지막은 무릎인데요. 무릎을 네. 트래핑을 하고 반대발이나 또는 같은 발로 패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 아. 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렵다. 오. 그 잘한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시범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이대건 팀장님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 네. 가능하시지? 고청 연속구단 네. 나가야 되니까 오늘 잘해가지고 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인사이드랑 네. 인스텝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두 개씩 이렇게 이렇게 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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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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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골대 찍고 오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인스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텝? 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오. 네. 오. 네. 맞아요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혼나고 바로 되네요. 혼나니까. 잘 되네. 어머니, 아니, 조금 정말. 더 하셔도 괜찮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네, 막. 어휴, 후다닥 후다닥. 네, 네 그랬어요. 아, 그래도 잘하시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코치님이시라서 그런지 네. 뭔가 이렇게 딱 그 카리스마가 좀 약간 네.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김미라 선수님. 지금 그 뒤에 계신 우리 진희단 선수가 따님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수 운동 단체인데 따님을 어떻게 이렇게 축구단에 끼워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된 건지. 이거 어떻게 문역을 활동을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끼워넣기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딸 덕분에 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2년 전까지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만두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간 될 때 주말마다 주말에 가끔 내려와서 저희 주얼리 축구단 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모녀 관계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치로서 아주 냉정하고 공정하게 엄마의 실력을 평가해 준다는 몇 점을 어렵다. 냉정, 제가 공정. 이제 냉정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이제 집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용돈이 끊기죠. 네. 아, 제가 이제 용돈은 괜찮은데 집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어머니의 이제 축구에 대한 열정은 99점 드리고 이제 주얼리에서 맡은 역할로에도 이제 9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9점. 500점 만점에 기권 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근데 이 의문을 제기해야 될 게 또 네. 있습니다. 이 모녀 관계를 풀어봤다면 네. 지금 이 모녀 관계보다 더 복잡한 사연이 지금 축구단 안에 있는데. 네. 이 한 가지 팀만 활동하기도 이 참 복잡한데 지금 다른 팀이 축구팀이 아니라 다른 종목 팀을 야구팀도 활동하고 축구팀도 활동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신 양다리? 팀 내 약간 분열을 조장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아니 근데 곽범 씨 우리가 아침마당 전북이지 무슨 시사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제보할 건 제보해야죠. 제보를 여기다 왜 하세요? 뉴스에도 하시든지 하셔야죠. 특히 아침에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가 이렇게 화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곽범 씨 말대로 축구단하고 야구단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요? 누구실까요? 네 저입니다. 네. 네. 저는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종목을 이제 운동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커서 이제 익산에 있는 여자 야구단이라고 어메이징 야구단이라고 네. 저번에 한번 네. 아침마당에 네. 출연을 네. 했었어요. 네. 그때도 제가 이제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네. 그때는 참석을 못하고 네. 이번에는 축구 대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종목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양다리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좀 짓궂긴 하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축구하고 야구 중에 어느 종목이 더 좋은지 언니는 신경 쓰세요. 자 이제 축구가 조면 위에서 박수, 야구가 조면 아래에서 박수 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이게 축구고 야구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축구. 축구. 저는 그래. 야구단 다 보고 계실 건데. 축구가 더 좋고 네. 저는 막 이렇게 야구는 막 서서 이제 치고 그냥 뭐 이게 뭐 그렇게 막 활동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활동적인 운동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막 축구가 더 좋아요. 아, 네. 축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왜 네, 왔어. 네. 방송 중이라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예요? 아니 저 그때 출연하셨던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야구단. 네. 어메이징 야구단. 어메이징. 지금 다 같이 보고 있다가 다 일어나서 지금 야구 배틀 들고
오고 계시다고? 익산 IC 쪽에서 지금 찬미 씨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좀 완주 쪽으로 돌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쪽 안 될 것 같고. 네. 일단 그 악단님 들으셨잖아요. 막 욕하고 이러는 거. 뭘 들어요? 여기까지 들었어, 여기까지. 박범 씨가 요즘 안티패를 모집 중이에요. 근데 이찬미 선수가 축구와 야구 둘 다 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또 잘하시고 많이 하시고 또 만능 스포츠인이라는데 그동안 어떤 운동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육상 선수 활동을 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태권도 사범 생활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은 태권도 사범을 그만두고 학업에 더 전념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을 하다가 학업에 전념 중이지만 아침마당에서는 이걸 절대 놓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찬미 씨에게 태권도 품새 여기서 겨루기는 할 수 없잖아요. 곽범 씨하고 겨루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품새 잠깐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 품새 시범까지 보시는데 이게 금광이었나요? 고려였나요? 태백입니다. 태백이었구나. 태백이었구나. 제가 얼마 전에 태백 갔다 왔는데 넘어갈게요. 예. 잘 봤습니다. 예, 정말 그 태권도 시범도 보여주셨으니까 야구 시범도 좀 보여주실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태백이었구나. 정말 축구에 빠져서 다른 종목까지도 관심을 두고 네, 운동이라는 것에 푹 빠져있는 이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익산 주얼리 여성 축구단 회원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서 이제 예비 선수로 뛸 수 있는 지호 씨. 네. 궁금한 점이 또 많죠. 예비 선수가 갑자기 됐나요, 제가? 주전입니다. 주전. 뭐 사실 저도 이제 연예인 야구단 살짝 그 활동을 했었었고 그리고 뭐 골프라든지 뭐 쌍자곤이라든지 돼요. 운동을 좀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분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실 근데 이 축구 아까 훈련하실 때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 팀이 열심히 이제 좀 약간 활동을 잘하고 성장을 하려면 상대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상대팀하고 정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회라든지 뭐 그런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같이 하시나요? 보통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운동을 하니까 저희 팀끼리 운동을 할 때는 22분이 나와야 이제 양팀 11명씩 나눠서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 인원이 안 나오면 이제 미니게임으로 6명, 8명이서 한 팀이 돼서 이제 그렇게 경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지역이 아까 뭐 곽범 씨가 이제 그 조사하셨듯이 지역에 이제 여러 축구단이 있잖아요. 그 팀들하고 친선 경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60대, 70대 남성팀 어르신들하고 또 친선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이랑도? 네네. 60대, 70대 아버님들하고 이렇게 그 뭐 시범 경기하고 뭐 이런 것도 참 좋아요. 근데 뭐 우리 지역 최초의 뭐 여성 축구단이다, 축구단이다라는 말씀도 막 계속 그랬어요.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력 검증을 그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금강이에요, 고래요, 태백입니다. 이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진이단 코치가 개인기도 좀 많고 좀 잘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리프팅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축구단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저희 윤나은 선수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나설 때가 됐군요.
아침마당을 2년 했던 이유는 이 순간 때문이 아닌가. 네? 기다렸다. 네. 각 팀에서 최전방 타겟맨으로서 광리스텔 루이라고 불렸고요. 네? 광리스텔 루이. 루이? 네. 전설의 선수죠? 네, 광리스텔 루이. 조금 바꿔봤는데 못 알아들으시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윤하나운 선수께 네. 도전장을. 도전장? 도전장을 한번 내밀어 볼게요. 유남자 씨가 제가 얘기하면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두 분 무대로 모셔가지고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볼만해요. 너는 금강해. 금강하고 와.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리프팅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시범이요? 네. 대결입니다. 아, 네. 대결이에요? 오. 셋, 오.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7개. 가볍게 일곱 개. 가볍게 일곱 개. 네. 자, 여덟 개. 자, 아침마당에 명예를 걸고. 자, 여덟 개. 자. 오. 잘하시는데요? 자, 자, 준비. 자, 준비. 준비. 다시 할게요. 와, 에이. 자, 준비. 자, 준비. 다음에 한번 할게요. 광리스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이게 왜 안 되냐? 네. 또 제가 리프팅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네, 아유, 그래요. 네, 우선 자세는 좀 낮추고. 아, 내가 너무 서 있었구나. 네, 자세를 좀 낮추고 리프팅 할 때는 발목 힘이 중요하거든요. 발목에 힘을 딱 주시고 그리고 맞는 부위는 여기 뼈. 아, 뼈. 나와 있는 뼈 부위를 맞추시면 발등 뼈. 네. 네. 발등 뼈 부위를 맞추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잘할게요. 자, 네. 잘해야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오케이. 네. 자. 자세를 낮추세요. 자. 준비. 좀 자세 낮추고. 이게 왜 안 되냐 또. 왜 안 되는 거야? 잘하거든요. 저 잘해요.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아. 자. 네, 무슨 축구단 여섯 개 일주일에 여섯 개 했네 뭐 했네 했더니 그것도 좋아. 못하고 자 아무튼 두 분 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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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곽범이 시청자 여러분께 무릎 꿇고 예 어떤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퍼포먼스 같기도 했고요 범이가 이렇게 창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 사실 저도 야구 좋아합니다 그거였군요 네. 네. 자세를 좀 낮추는 걸로 네. 어때요? 네. 이 정도면 늘 가까이에서 우리 선수들 보는 민선호 회원이 보시기에 영입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놔둘까요? 그냥 사실 저희도 네. 대부분 처음에는 축구를 잘 못했어요 네. 그런데 운동장에 나오셔서 감독님이나 코치님에게 배우시면 네. 하은이만큼 다 잘하게 돼요. 아, 네. 곽범 씨는 네. 체격도 좋고 웃기시고 네. 웃기시고 재밌어요. 아, 네. 그런데 남자라서 안타깝지만 네. 우리 팀으로 오실 수가 없네요. 땡 탈락입니다. 아, 그러면 아, 아. 이건 또 뭐죠? 어? 연진아. 나 주얼리 여자 축구팀에 들어간 목표가 생겼어. 글로리야? 네? 글로리야? 받아주세요. 네? 아니요. 어머! 하겠다. 곽범자예요, 곽범자. 네. 안 되겠습니다. 근데 곽범 씨는 제 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축구보다는 야구하는 걸로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 김태훈 아나운서 고향이 익산입니다. 오, 저요? 네. 전주인데. 아, 그래요? 네. 왜 안 어색해요? 저를 끼워놓고 싶으시구나. 네. 어떻게든 그냥 네. 이 팀에 같이. 그래도 그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네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네. 끼워놓고 네. 싶어서. 네. 아유, 그건 아니니까 전주니까. 네. 제가 전주 쪽에서 알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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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축구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매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김미라 회원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네.
첫째로 계속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기르는 데 아주 최고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은 살짝 믿음이 안 가겠지만 그래도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저희 나이대에는 갱년기가 오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갱년기도 얼씬 못하게 좋은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항상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축구입니다. 그 지금 주얼리 축구단이 승부욕보다는 이렇게 체력 단련, 건강을 위해서 참 권장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축구는 경기 내내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네, 저는 생각만 해도 숨이 차고 토가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저도 처음에는 처음 나이 입단했을 때는 나이도 젊고 체력이 좋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말 첫 경기부터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성 축구와 남자 축구와 달리 45분인데 저희는 25분씩 전후반 25분씩 뛰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뛰다 보면은 어떻게 뛰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더운 날에 뛰어앞에서 땀 흘리면서 뛰고 그리고 비 오면 비 맞으면서 뛰고 눈 오면 눈 맞으면서 뛰고 그게 축구의 매력 아닐까요? 아니 매력은 있긴 한데 그 더운 날에 뛰어앞에서 이렇게 뛰어야 된다. 그러면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여자의 생명은 피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자외선이라든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회장님 솔직히 어때요? 이렇게 피부에는 좀 약간 축구가 좀 안 좋지 않을까요? 보시면 딱 표가 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10년 넘었고요. 우리 재무님도 10년 넘었고 여기 거의 7, 8년 이상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다 피부 좋으시죠? 그러네요. 네. 이제 편견인 거죠. 이제 햇빛에서 운동을 하면 기미가 생긴다, 막 피부 노화가 온다 이런 편견 때문에 운동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은 다들 사무실에서 일하고 막 그 컴퓨터로 업무를 많이 하니까 사실 비타민 D가 형성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밖에서 햇빛을 보면서 또 저희가 구장이 천연 잔디 구장이에요. 저희가 운동하는 데가. 그곳에서 이제 나무 많은 그곳에서 운동을 하면 그리고 한 시간 반 정도 하면 땀이 흠뻑 젖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면 또 노폐물도 또 없어지고 그래서 뭐 활력소가 되지 그렇게 뭐 그 지금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부에 기미가 뭐 주름이 이거 1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요. 일단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고. 근데 이런 운동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20년 넘게 팀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게 정말 전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시작에 6개 팀을 가장 많이 활동했을 때라고 그랬는데 그중 한 개 팀만 남고 5개 팀이 다 와해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그게 뭐 팀 내 불화가 있어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깨지는데 20년 넘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게 사이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뭐 자랑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1년 된 전라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팀인데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일단 선배분들이 먼저 시작하셨던 언니분들이 되게 저희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력보다는 좀 이렇게 그 서로 뭉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팀워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꼭 경기에서 우승을 해야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롱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동계하게 또 그 훈련 겸 야유회를 가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또 새로운 팀목도 다지고 이번에 저희가 겨울에 하계 야유회를 갔다 왔어요. 그때 저희 팀의 이제 가장 연장자이신 언니들이 작년 올해 또 환갑이시거든요. 그래서 환갑잔치도 해드리고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또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이 환갑잔치까지 민선옥 씨가 저 잔치 받으셨나 봐요. 선물도 받고 그래서 저렇게 활짝 웃고 계시구나. 그렇게 잘 챙겨주나요 동생들이? 너무 좋아요. 나오시면 알아요. 너무 좋아요.
반지 그때 받으신 건가요? 팔찌도? 팔찌하고? 아니요. 아니요. 네. 아, 그건 아니시고요. 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언니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네. 요즘 그 MZ세대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공수부대도 아니고 동계 지옥훈련 막 그 막 플래카드 걸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지민 씨. 네? 어? 이모들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여기 주얼리 축구단에 20살 때 입단을 하고 지금 이제 3년째가 됐는데 지금은 가족처럼 되게 편하고 친구처럼 네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네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 게 제가 증명하자면 아까 그 분장실에서 두 분이 같이 이찬미 씨랑 민성옥 씨가 같이 분장을 받았는데 네. 저는 얘기를 듣는데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40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사이가 좋구나 이런 생각인데 일단 우리 그 주얼리 여성 축구단 다른 여성 축구단에는 있는데 우리 주얼리 축구팀에만 없는 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김미라 선수. 네. 저희 축구팀에는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수 출신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수 출신. 저희 딸이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저희는 저희 딸은 코치만 해주고 선수로는 뛰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명에서 한 세네 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은 선수지만 전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팀은 비록 선수 출신이 없어서 다른 팀에 비해서 전력은 약하지만 그래도 다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뛴다는 말씀에 딱 오는데요. 선수 출신 없지만 20년 넘게 이렇게 축구단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뭔가 배우려는 자세, 열심히 하려는 자세, 그런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축구를 잘하는 어떤 덕목?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있죠. 네.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축구단은 체력을 감독님께서 매주 30분 이상 체력 위주로 훈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패스할 때나 경기장에 경기를 할 때 그 공의 길을 잘 파악하고 그 경기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피드와 순발력까지 있으면은 아주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는 네. 그런 덕목이 필요합니다. 네. 자, 우리 에이스 유나은 씨 좀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저는 무엇보다 꾸준함이랑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축구도 그런데 그 기본기 할 때가 가장 지루하기도 하고 하기 싫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매일 날마다 한 30분씩은 꾸준하게 운동장에 나와서 같이 연습을 하거나 뭐 집에서 10분, 뭐 15분 이렇게 볼을 만지면서 감각을 익혀야 축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큰언니 민선옥 선수는 네. 비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요. 네. 일단 운동장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운동장에. 네. 운동장에 나오면은 뛰게 돼 있어요. 감독님도 계시고 거기서만큼은 저도 60대가 아니에요. 20, 30대하고 똑같이 뛰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요. 활력소도 있고 기분도 좋고 모든 피로가 다 풀리죠. 네. 또 가족적인 면도 거기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운동장으로 네. 나와야 된다. 일단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민선옥 그 선수 그 분장 받을 때 네.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 누나랑 생전 참이 봤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축구단 얘기 말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더 그러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민선옥 선수가 가장 궁금해요. 어떻게 처음에 입단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셨을까? 그러니까요. 저요? 네. 네. 제가 축구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네. 2016년도 7년 전이죠. 저는 의류 사업을 좀 했어요. 네. 메이커 의류를 한 서울에서 15년 정도 하고 익산에 와서 15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익산에 사실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여성복을 했으면은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남성복을 하죠. 캐주얼을 했어요. 어린 친구들 거를. 아~ 그러니까 친구가 안 돼요. 10대, 20대 상대를 그렇죠. 하는 의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일단 직원들한테 맡기지 않고 매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상주를 했어요. 다행히 몸이 건강했죠. 그랬는데 56 정도 되니까 이제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아~ 네. 어린 친구들 옷을 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접었죠. 우울증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네. 성격이 되게 밝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친구고 가족이고 다 서울에 있잖아요. 아무도 제 옆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님을 한 30년 넘게 모시고 살았거든요. 90이 넘으셨는데요.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아. 아. TV에서만 들었던 우울증이 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흉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우울증이 와요. 그때 마치 저는 정로사 회장님이 축구하는 줄도 몰랐어요. 알고 지냈는데. 언니 축구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처음에 그거 할 수 없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구를 시작하게 그렇게 했어요. 아, 그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주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럼 이렇게 맏언니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우리 막내 라인에 있으신 우리 유나은 선수도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딱 외모만 봐도 뭔가 운동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운동에 좀 소질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남자애들이랑 같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부모님도 그걸 아시고 나서 저를 축구부에 한번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 축구부가 따로 없었고 남자 축구부에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그냥 그 이후로는 취미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여성 축구단은 30대 이상이라서 쉽게 들어오기 힘들 것 같은데 유나은 선수는 주얼리 축구단은 어떻게 알고 입단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익산에 여성 축구단이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친언니도 축구를 엄청 좋아해서 타 지역에서 축구 동호회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니가 어느 날 익산에도 여성 축구단이 있더라 하면서 링크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름표에 청년회장이라고 또 적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년회장은? 최근에 저희 팀에서 20대, 30대 회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모들이랑 조금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모들이 연락을 하는 것보다 또래 이제 친구가 연락을 하는 게 더 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해서 같이 운동하고 연락도 하면서 운동 잘 나올 수 있도록 연락도 하고 따로 뭐 같이 밥이나 술도 같이 마시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친목도. 있습니다. 친목 도모. 정말 중요한 허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회장으로서 연락도 돌리고 뭐 이탈 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정작 본인이 이탈한 적이 있다고. 네? 그게 무슨 말씀? 네? 저는 진짜 처음에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서 여기 축구단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모들이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잘 챙겨주시는 건 잘 챙겨주시는데 운동을 안 나오시더라고요. 토요일 날에 챙겨주시긴 하는데 같이 운동장에 나가보면 운동할 사람이 한 3, 4명? 네.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없어서 다른 개 모임도 가야 되니까 바쁘시죠. 네. 김장철이라고 안 나오시고 집안일 있다고 안 나오시니까 맞아, 맞아. 장마철이도 안 나오죠. 대소사 챙겨야 되거든요. 제 집안일도? 입장에서는 이제 운동도 안 하네? 나가봤자 재미도 없네 이래서 저도 그 뒤로부터 조금씩 안 나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랬구나. 일탈이 대단한 일탈은 아니었군요. 아니, 같은 20대 우리 이참희 의원은 3년 전이라고 하면 코로나 막 시작될 이쯤이란 말이에요. 그때 입단을 했는데 그 어떻게 알고 그 굳은 시기에 입단을 할 생각을 하고 어땠나요, 그때는? 제가 전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아버지 지인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익산에 있는 여성 축구단이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는 또 20대 그런 젊은 여자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뭐 또래들도 많으니까 막 이제 신나게 좀 약간 공 차고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 좀 약간 부상이 있어요? 네, 제가 작년에 풋살 경기를 뛰다가 이제 상대 선수랑 부딪혀서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됐어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재활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지만 이제 축구는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제 참고 조금씩 이제 물이 안 가도록 조금씩 하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열정이 정말 이게 진짜 축구가 생활 체육을 하더라도 다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맞아. 진짜로 부상 조심해야 되고. 근데 또 이제 또 진짜 선수 생활을 하셨던 유일한 선수 출신 그 진희단 코치님. 네. 예, 네, 부상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축구를 직업으로 삼다 보니까 부상이 없을 수가 없었고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컸고 또 경기력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우리 진희단 코치님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라 정말 가족들이 자랑하고 아, 조상 대대로 길이길이 보존해도 국가대표 활동도 했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래보다 신체가 더 커서 골키퍼로 활약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연령대 대표를 뽑혔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 동네에도 플랜카드 달리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마치 효도한 것 마냥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수 생활도 전라북도에서 했을 텐데요. 네. 아, 그러면 축구부 우리 도내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축구부 하면 완주 삼례중학교 축구부일 텐데 혹시 거기 거쳐서 이렇게 축구 생활 하신 거예요? 네, 그 전라북도에 이제 유일하게 여자 중학교 축구부가 삼례 여자 중학교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바탕으로 한 이제 슈팅걸스라는 영화도 촬영을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근데 현재는 그 해체된 상태이긴 한데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분이 뛰지 않는다라는 게 확실한 게 저렇게 순 많은 머리, 긴 머리로 그렇죠? 축구 선수들은 뛸 수가 없거든요. 나는 왕조연호인 줄 알았어. 아, 저분은 뭐 뛰는 선수는 아니구나. 예, 그 생각을 했고. 근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축구의 매력 한마디로 뭘까요? 뭐 어떤 비유를 좀 해보자면. 살짝 제가 지금 축구를 이제 그만뒀지만 축구는 약간 연애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애? 네, 축구를 제가 한때 했을 때는 진짜 축구만 바라보고 마치 첫사랑처럼 엄청 좋아하고 또는 막 경기력 안 좋거나 부상당했을 때는 싸운 것 마냥 진짜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졌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헤어졌으니까 좋았던 첫사랑이지 않았나. 아, 그렇게 비유를. 이쯤에서 또 엄마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하고 딸이 지금 같이 지금 경기장에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김미라 선수가 축구를 시작하게 된 게 딸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육상 뭐 학교 대표로 활동을 했었고요. 아, 어머님도요? 저희 희단이 아빠도 조기축구 활동으로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나가는 열렬 회원이었고 그러다가 딸이 축구를 하게 되면서 딸이 축구를 하는데 엄마가 축구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되었고 그 익산에 인터넷 검색해서 익산 여자축구 검색을 해보니까 익산 주얼 여성축구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12년 전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축구 선수로도 활동 중이시지만 우리 김미라 의원님께서 재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게 또 그만하고 싶다 회의감이 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또 있으시대요. 뭐
이게 재무 관련해서 뭐 회원들 중에 누가 뭐 배임 횡령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런 건 절대 없었고요. 저희 회원들은 회비는 정말 잘 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유나은 청년회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저도 그 저희 팀이 침체됐을 때 잠깐의 외도의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하고 싶은데 축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 집이 저희 집과 가까운 완주나 저기 충남 논산 쪽의 팀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 잠깐의 외도의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아, 네. 아 뭔가 그런 어려움을 다 이렇게 이겨내시고 더 단단해진 축구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 팀에도 어떤 큰 위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장님. 그렇죠. 21년이 됐는데 아무 위기가 없었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잘 성장을 해 나가다가 이제 저희가 지도자 한마디로 감독님, 코치님하고 이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체될 뻔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수 출신이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팀 분위기도 그렇고 마침 하은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언니들이 뭐 김장한다고 안 나오고 제사한다고 안 나오고 동호회 모임한다고 안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를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 의뢰를 해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이 파견이 되면 공무원분들은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오시더라도. 근데 저희는 예전에는 직장 다니시는 회원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직장 안 다니시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다 직장인이시잖아요. 주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오셔도 저희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네요. 이제 트레이닝을 못 받고 또 저희는 토요일 날 모이는데 그분은 토요일 날 근무를 안 하시고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힘들었었죠. 근데 잘 극복해 냈습니다. 네, 잘했어요. 해체 팀이 해체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해체 안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오래됐다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 되게 커요. 저희 회원분들은 저도 그렇고 저희 그 선배 언니분들도 회원분들도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10년 넘게 이렇게 장수한 팀이 우리가 유일한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팀이 해체되면 좋겠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고문 언니분들이시죠. 그분들이 이제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가 회장이 돼서 좀 팀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사실 직업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죠 하고 이제 맡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팀원들끼리 다 똘똘 뭉치고 언니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SNS 홍보도 하고 저희 식당에다가 막 전단지도 붙였어요. 회원 모집 그리고 운동할 때마다 이제 프랜카드 붙여놓고 회원 모집합니다라고 하고 운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입단할 회원들을 모집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하니까 또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표가 있으니까 팀이 한 팀이 돼서 똘똘 뭉쳐서 잘 되고 지금 이제 방송 여파도 있고 또 이제 SNS가 젊은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네, 인스타나 있죠. 뭐 그런 걸 통해서 저희 팀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아져서 활기차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뭐 축구 전투사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는 축구가 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싫어하셨나요? 그죠. 저는 축구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축구 공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축구 1도 관심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저희 남편분이 이제 거의 동호회를 한 네다섯 개 우리 곽범 씨처럼 네다섯 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셨었어요. 이제 30대, 40대 때, 20대부터. 그러니 주말에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은 주말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는 주말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좀 문제들이 아마 대부분 축구 광 남편분들을 모시고 사는 여성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저희 남편도 이제 머리를 썼나 봐요. 생각을 했나 봐요. 어느 날 그 축구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자 축구에서 홍보가 나왔대요. 와이프들 운동 좀 시켜주세요라고 홍보가 나왔나 봐요. 그 타임을 이용해서 저를 의견도 안 물어보고 가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제 가입 시켜놓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어떻게 공차고 이런 거 적응이랑은 잘 하셨어요 처음에? 아니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 만져도 안 보고 입단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뻘쭘하고 그리고 이제 막 강 놀고 그리고 가야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언니들이 이제 뭐 도와주시고 또 코치님들이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이 또 적극적으로 저를 밀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축구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주얼리 축구단이 정말 단합도 잘 되고 똘똘 뭉쳐서 값진 승리를 거둔 인생 경기가 있을까요? 김미라 선수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경기하면서 많은 경기들이 그래도 몇 경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 2022년도 전라북도 협회장기 대회 1승이 가장 값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선에서 코로나19로 한 1년 반 정도 운동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두세 달 준비해서 대회 나가긴 했는데 네. 첫 경기부터 막 되게 센 그 군산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팀은 뭐 선수 출신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전력이 되게 셌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그렇지 못해서 했는데 그래도 저희 회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막 네. 이를 악물고 뛰어서 동점골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승부차기까지 가게 됐는데 승부차기에서 6대5로 저희가 우승을 해서 이겨서 네. 비록 뭐 결승전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네. 그래도 값진 1승이었다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아주 짜릿한 1승을 잘하셨네요. 네. 정말 이분들이 프로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 축구 선수로서 뭐 꿈과 계획도 있으실 텐데 회장님이 대표로 네.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팀목을 다지면서 팀원들끼리 서로 화합하면서 운동을 오래 쭉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실력은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게임에 네. 나가서 1승은 작년에 했으니까 저희가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청년 회장이신 우리 유나은 선수님도 바라시는 점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아마추어 팀이다 보니까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흠.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자 그 재정적인 문제에서 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실외 운동이다 보니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특히 겨울철에 많이 실외에서 운동하기가 힘든데 실내 구장이 만약에 있다면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거의 뭐 축구에 죽고 축구에 산 축생 축사 인생을 살고 계시는 우리 익산 주얼리 네. 축구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이분들에게 드릴 소중한 책 어떤 책인가요, 선장님? 네. 오늘의 책은 김소영 에세이 무뎌진 감정이 말을 걸어올 때. 네. 네. 우리 감정이 무뎌지다니요. 무뎌지다니요. 네. 근데 정말 20대부터 20대까지 이렇게 서로 감정을 정말 나누면서 축구라고 하는 매개로 열심히 사는 분들 보니까 진짜 감정이 무뎌질 새가 없지만 그래도 어쩌다 문득 그럴 때가 느껴질 때 이분은 N본부에서 아나운서를 한 5년 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당연히 책발전소라는 책방을 열었어요. 지금 뭐 막 책방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내가 하던 일을 좀 바꾸어 왔는데도 자기 안에 차오른 어떤 그런 좀 갈증 같은 것들을 느낄 때 이런 순간순간에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보자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소개하고 그 책을 소개한 자기 심경을 편지로 만들었어요. 그 21편의 편지글이 여기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면 그 책과 또 소소한 일상의 어떤 감성들이 살아납니다. 네, 이 책은 애쓰고 계시는 우리 전무서 회장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열정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우리 슈퍼 우먼들 덕분에 저희도 힘이 났고요. 운동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다치지 말고 운동해 주시고 네, 저희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침마다 당첨부 오늘은요, 조금 아쉬운 소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 참 서운하고요. 그 시즌2가 시작되면서 함께 했던 우리 악단장 조기철 악단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네.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방송을 네. 하게 되셨거든요.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끝까지 함께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침마당 전북을 함께 하면서 많이 웃고 또 많이 울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 우리 저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늘 아침마당 전북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기철 악단장님과의 만남은 네. 하늘이 허락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은 1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도 응원할게요, 악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 한 시간 내내 축구 얘기를 했더니 몸이 근질근질 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밖으로 나가서 네. 또 운동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뛰고 운동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